마스터 모드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약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마스터 소드를 빨리 얻어볼까 해요. 마스터 소드를 사실 그레이플라스만 나오면 얻을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해도. 일단 우리는 카카리코 마을에서 하테노 마을을 가서 우리는 이미 카메라를 얻었고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록숲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서 말을 잡자. 마오누의 사당으로 갑니다. 자, 이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여기서 말이 있을 거야, 여기 요쯤에. 자, 말이 저기 있지? 싸주고. 타자마자 스태미나를 채우고 내리자마자 타고 늘겨주는 거 쓰다듬어 쓰다듬어. 자, 말을 잡았어.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이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노란색으로. 근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엔 가디언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로 가자. 여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자. 먹어 좀 주고. 됐어? 가자. 오, 활력 당근 때문에 엄청 좋아졌어. 오. 자, 이거 마법관에 와서 말을 해요. 자, 26표 필요해. 돈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이 친구한테 팔, 아니, 이 친구 말고. 물건 파는 애 있어요, 저쪽에 말고. 물건을 팔수 있어요. 그래서 26루피를 마련하면 됩니다. 자, 카게로. 카말. 카말. 자, 일단 데려가요. 자, 여기서. 오케이, 휘파람 불면. 말이 달려온대. 자, 내려서. 여기 있는 이 사당을 열어줘요. 이쪽으로 워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뺄 필요는 없고. 다시 코록숲으로 달려갈 거예요. 코록숲의 위치는 일로 가서, 일로 갔다가, 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요쯤. 자, 노란색 그린으로 갈 거예요. 노란색 그린으로. 여기에요, 여기. 미로숲.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오면 돼요. 가면 안 돼. 박물관에서 올라와서 여기 다시 이렇게. 여기서는 미로의 숲인데 여기 알죠? 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 방향대로. 불 바람에서 움직이는 방향대로. 탈 거서. 아, 탈 거. 야야야! 자, 이쪽을 들고 있지? 천천히 가야지. 한 6이죠? 바람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지? 자, 이렇게. 이거 봐, 이쪽으로 가고 있지? 바람이. 토치를 잡아줘야 돼. 토치.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해주자. 미로스에 저장을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slightly 옆으로 해서. 네, 여기 아니고. 계속 쭉 가. 큰 나무가 아니라 절벽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여기 사이로 들어가는 거지. 저기 나오니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산을 지나서
자, 여기 여기 스톱 스톱 스톱. 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비디오가 액티베이트 되면 안 돼요. 적당히 가까이 가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 말고 이 정도. 자, 여기서 저장. 콜옵스 저장이에요. 마스터 모드는 딱 두 개밖에 안 돼서 저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를 타고 우리는 하테너 빌리지 마을로 갑니다. 가나의 사당. 만약에 시카슬레이트의 카메라를 얻지 않았다면 카카리코 마을 가서 인파를 만나서 미션을 받아서 여기 하테노 마을에 가서 고대 연구소에 들려서 시카슬레이트 카메라를 열어야 돼요. 왜냐면 카메라가 필요해. 이 카메라 이거 열 때는 이쪽 가서 엑스포이 숲인가? 아니 이쪽이에요. 이쪽 가서 파란 불을 들고서 이렇게 다시 가서 여기에 파란 불에 파란 불 갖다 주면 시카슬레이트 카메라 기능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일로 옵니다. 자, 여기 사원에 들어오면 이쪽에 보이는 저기 머신 있죠? 장치. 가나의 장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션 센서로 움직이는 장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자, 이걸 카메라로 해주고 지금 L을 누르면 카메라가 들어오고 자, A를 누르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고 자, 여기서 ZL을 누르면 방패를 나오죠. 왼쪽 조이스틱을 누르면 쭈구리 앉고 방패하고 쭈구리 앉는 거하고 카메라를 동시에 그럼 보이죠? 지금 내가 앉아 있어요. 앉아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상태에서 A를 눌러줘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연 거예요. 이 머신, 아파라차 머신, 아파라차 머신도 열고 사진도 찍고 여기서 이거를 삭제를 시키면서 메뉴를 오픈하는 거예요. 삭제를 시키면서 시킨과 동시에 메뉴를 플러스 버튼 플러스를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다시 자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인데 내가 쭈그려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방패를 꺼내고 배를 꺼내고 쭈그리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아니 안 됐어. 됐어. 여기서 A 누르고 삭제를 시킨과 동시에 X 됐어. 여기서 시스템으로 가서 블록이라는 거야. 콜옵스로 갑니다. 가자마자 링크가 말을 타고 말을 안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마이너스로 오픈하는 거예요. 로딩이 되자마자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불러오기를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어. 합니다. 여기서 링크를 보자마자 지도를 여는 거예요. 자, 눌렀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장 먼 곳으로 우리 읽읍시다. 시작의 탑으로 갑시다. 시작의 탑으로 갑니다. 다시 워프를 하는 거예요. 하자마자. 자, 그럼 코록 숲인데 게임이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그레이트 플랫으로 갔는데 사실 우리는 코록 숲에 있어요. 시작이 되게 이상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내려서 달려가서 마스터 소드를 없어. 마스터 소드를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빨리 나와야 돼요. 여기서 컴퓨터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 안개 보이죠? 안개. 오, 예스. 그러면 우리 마스터 소드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히히히히히. 자,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스터 모드 될지 몰랐네.
이 비디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자, 잠깐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지금 레벨이 아직 인파도 안 만났고 카카리코마에서 인파도 안 만났고 그리고 카메라 시카슬레이트에 카메라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저 카카리코 마을로 와서 말 타고 와야죠 당연히. 오, 이제서야 이게 되네. 그대림 링크 검의 시련이 나오네요. 컴퓨터 이제 알아챈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갔다 온 걸. 자, 여기 가서 인파를 만나고 당연히 말을 타고 와야죠. 여기에 그게 없으니까. 위치는 여기에요. 카카리코 마을. 맵이 하나도 안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을 잡았죠. 그래서 요렇게 가서 여기서 있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카카리코 마을로. 이렇게. 그래서 카카리코 마을에서 미션을 열고 다시 말을 타고 요렇게 와서 하테노 마을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일단 하테노 마을 들어가자마자 이 가나의 사당, 미야마 가나의 사당 열고 미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픈만 하고 여기서 카메라를 여시고 다시 여기 와서 이제 미션을 시작해서 그 카메라 글리치를 하고 여기서 코로게 숲으로 다시 저장한 걸로 날라오자마자 다시 이쪽으로 워프를 해서 가장 먼 곳으로 카메라 게임한테 혼선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여기 게임기는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린 여기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마스터소를 여는 거예요. 예이 예이.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지키 기야.